EMP 망치 연기하겠죠? EMP 망치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구석에서 살려주세요. 마지막 좋죠. 좀 보자. 머리에서 춤춰요. 네, 2019 오버워치 크리에이터 매치 마지막 4강 매치업입니다. 오늘 부활한 인형 왕턱살 팀대 82세 김춘복 할배 최유 화영강차 팀인데요. 라인업. 그쵸. 뭐야 이거 라인업. 고래시 김부영장 박터준 도현 루나 안산저격수 프로즈. 그쵸. 가와 불겐지 삐라 아론페이지 부활한 공돌이 네. 인형 팬키까지. 말이 안 되죠. 네, 1세트는 부활한 인형 왕턱살 팀에서 리장 타워 전장을 선택했고요. 안격수님도 파르시 마파르시 들고 나오는 모습. 고래시님이 이제 메르시를 잡으면서 그쵸. 둘 다 메르시 모이라요. 서로 모를 텐데 모르고 만든 거일 텐데 이 조합을. 네, 지금 상대 탱커 라인만 유일하게 다른데 결국엔 버텨주느냐인데 먼저 잘 치고 들어갔죠? 부검님 지금 왜 갑자기 죽었죠? 네, 메르시 낙사당했고요. 아까 튕겨나가기. 네, 구해주지 못했어요. 어느새 김병장님의 등필 궁극기가 70%. 빨리 채웠어요. 등필수 맞등필. 진짜 힐 쭉쭉 잘 들어오죠? 지금 김명장님은 문하님이 힐을 엄청 그쵸. 그 와중에 파르시 서열 정리를 안산저격수님이 해줬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부활을 그걸 또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안산저격수님의 파라가 전 안격수님이 이렇게 파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부검님 쭉 도망가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 슈퍼점프 보여줬는데 에어샷을 연속으로 이번에 이제 양팀의 파라 푸아가 찼는데 네. 이 푸아가 어떻게 들어갔냐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화영강타 팀에는 디바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걸로 케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또 가능할 수 있겠죠? 물건지님 지금 궁극기 썼어요. 그리고 안격수님도 반대로 쓰는데 호그가 잘 그래펴줬고 네 근데 이거를 바로 고래시님이 안격수님을 살리네요. 네 한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고래시님 이미... 살리고 부활한 고래시님이 강한님을 살렸어요. 둠피 궁 써서 킬은 못 냈지만 그래도 상대 팀을 네 하나둘 정리하겠죠. 모습. 최대한 네. 비벼야 되겠죠. 최후의 한강타 팀은 지금 디바까지 메카 펌 되면서 프로즈 선수까지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김병장님이 모이라 데리고 가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네. 인형 왕턱살 팀은 인형님의 모이라 궁극기로 먼저 이니시를 잘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펭수님이 저 발가리를 써도 호그가 저 디바 매트릭스 터지면은 네. 근데 잘 밀쳐내고 있고요. 낙사까지 시켰죠. 누나님 낙사까지 시키고 지금 파라시를 보고 있는데 디바 끌려고 했는데 갈고리가 빠졌고 준님이 조금 살짝 돌면서 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메르시 궁에 윈스턴 궁까지 써서 이번 한타 꼭 갖고 와야 되는 화영근타 팀인데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 지금 안사님만 근데 지금 메르시 잡아줬고요. 양팀 킬 교환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포화까지 덮어줘서 이거는 안격수가 많이 했다. 네, 아무래도 안격수가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윈스턴 닥터주님의 윈스턴이 되게 오래 잘 버텨줬어요. 김명장님 지금 킬 두 개 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또 한번 비빕니다. 62%까지 그래도 방금은 조금 한 턴 아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렇죠. 프로즈님의 디바 역시 잘 반응해준 모습이고요. 인형 왕턱살 팀 거점 비벼야 되는데 98%, 99% 못 비비나요? 못 비비나요. 이렇게 1세트 네. 그쵸. 1거점 같은 경우는 파르시의 낙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라자를 쓰기 힘들었지만 네. 부활한 인형 왕턱살 팀 라자로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네. 라인하트 자리와 전장에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겐즈님이 리퍼로 픽을 바꾸면서 부검님이 루시오로 계속 가나요? 네, 그리고 안격수님이 손브라를 들었죠? 손브라 들었어요. 아론 페이지님의 둠피스트를 약간 억제시켜주겠다는 그쵸. 픽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격수님이랑 또 많이 해킹 자리야 잘해주면서 포커싱 잘 들어갔죠? 안격수님 그냥 꼬마 스마에게 네. 근데 김명장님이 지금 자원님까지 자르면서 지금 닥터님 지금 쭉 정리하러 쭉 들어가는 모습 네 3연속 둠피스트 킬로그 화영강타까지 깔끔하게 맞춰주면서 갖고 왔고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대치 상황 갖고 가면서 모이라 궁극기 채우면서 먼저 이니시 걸면 되는 화영강타 팀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번 한타에서 궁극기 빨리 채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준장 컴패 안 되고 계속 망치질하는데 리퍼 그래 살라줬죠? 네 압박합니다. 모이라 궁극기까지 쓰면서 지금 엄청 킬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비트가 살림 둘 다 멀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첫 한타를 이겼다 보니까 루나님의 모이라 궁극기가 먼저 차서 그걸로 압박을 해서 첫 한타 갖고 온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다음 한타에 인형님의 모이라 궁극기 턴이 오긴 하는데 닥터주님의 망치가 찼어요. 그걸 인지하고 있을지 EMP 망치 연기하겠죠? EMP 망치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이게 뭐야?
네, 비트가 없다 보니까 방금. 카운터는 칠 수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각도였죠. 네, 그리고 뒤에서 지금 안격수님이 대기하고 있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인형님의 궁극기 잘 아껴줬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궁극기들 차고 있는 인형 왕턱살 팀이고 다시 한번 죽었죠. 지금 입구막기 당하고 있어요. 지금 둠피스트, 둠피스트. 아, 김병장님이 상황 정리해줬고요. 네. 지금 물갱지님 되게 쭉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앞에 너무 탱커진들이 네, 단단하죠. 네, 모이라 궁극기에 비트까지 올리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인형 왕턱살 팀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잘 받아쳤죠, 고래신님의 네. 비트도. 그렇죠. 인형님 한 번 더 망치가 어느새 똑 타서 두 명 눕힙니다. 거점은 아무래도 꼬마님, 아론페이지님이 밟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탱키님의 자탄이 차긴 해요. 그렇지만 EMP가 있거든요. EMP 있어요. 먼저 들어가느냐 자탄이냐. EMP 먼저 들어갔고요. 네 명이 들어가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지금 모두에게 포커싱 당하고 있는데 뒤늦게 킹풀리고 자탄 썼지만 이미 세 명이 죽은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아론 페이지님이 아모른 직다. 지금 리퍼가 아직 살아있어요. 아나 리퍼가 살아있어서 충분히 해볼만하죠. 네. 매트릭스로 지금 부둥님이 잘리는 모습으로 지금 물갱지님이 피업으로 그쵸. 근데 해볼만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합류하고요. 네, 고래신님을 얼만큼 잘 처리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김병장님 합류했지만 네킨볼로 바꿔와주신 그렇습니다. 바꿔온 탱키님. 네, 컷블레이드로 지금 고래신님 잘랐고. 네, 그리고 이번한테 그러면 바꿔오는 모습이죠. 오, 이거는 나는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네. 그쵸, 확실히 현역 프로답게. 네, 확실히 함타, 캐리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급할 거 없죠. 활명타 팀은 천천히 99% 상황이니까 궁극기 한번 뭉쳐서 오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번에 망치가 있는 인형 왕터살님의 가완님의 망치가 어떻게 들어갈지. 근데 준님. 근데 포커싱 나가고, 잘 녹았어! 모이라 궁극기 연계 잘 되고 있고요. 안격수 죽었고, 닥터즈 죽었고. 네, 고래신님까지. 메카팜! 그쵸.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거를 가완님이 다 터주는 상대로 망치를 다 눕혀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한타에 아로님의 둠피스 궁극기 있고요. 서여정님 반대로 이번에는 꼬마님이. 꼬마가 김병장님. 네, 부차게 두고! 힐러랑 탱커 한 명씩. 이러면은 비트 올리면서 모이라 궁 쓰면서 들어가면 그렇죠. 되죠. 프로준 선수 자폭 쓰면서 가와 선수가 킬이 네, 났고요. 죽었고요. 하나 둘씩 정리당하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부검님 지금 열심히 비비고 있는데. 믿을 건 아론 페이지님의 둠피스트인데 과연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탱키님이 지금 궁이 궁 썼어요. 네, 틀에 잡아줬고요. 이러면 또 해볼만 하거든요. 비비면서. 지금 지뢰 깔았나요? 네, 지뢰바 썼고요. 지금 둠피스트도 리퍼도 쭉 쓰죠. 이거를 1인 궁을 리퍼한테 눕혀버렸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부활공돌이님이 라인 잡아주면서 비트까지 올리는 모습 쭉 들어가죠. 지금 꼬마가 쭉 들어가면서 막을 근데 추가 시간 네 거점 지금 밟아야 되죠. 밟아야 되죠. 안격수님 지금 들어가면서 뒤에서 짤짤이들 넣고 있는데 가완님 처치 탱키님 포커싱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타 난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꼬마님이 이 킬을 또 올려줘요. 지금 계속 이러면 지금 계속 막교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인형이 모이라 궁극기가 곧 차거든요. 네.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은 융화탄 도는데 근데 이거를 구공님이 지금 김병장님한테 짤리면서 김병장님이 꼬마 또 서열정리 해주고요. 깔끔하게 안격수가 2킬을 내면서 네, 안산조 교수님이 끝까지 살아남아주면서 네, 팀원들 합류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비벼주고 때려주고 잡아주고 다 해주면서 맞습니다. 승리로 이끌었네요. 네. 우선 82세 김춘복 할배의 최후의 화양강타 팀이 한 1점을 가져가면서 선두를 쓰고 있는데요. 네. 게임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오케이, 잘 맞았다. 리얼토 나오는 리얼토 전장으로 왔는데 네. 여기 리얼토 맵의 특징? 특징? 찝자면? 이쁘죠, 맵이. 먼저 조합을 꺼내온 부활한 인형 왕턱살 팀인데 꼬마님이 꼬마가 바스티온을? 네, 바스티온을 들었습니다. 네. 바스티온이 죽으면 바스티 오프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되면 조합상 성상 처음에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부활한 인형 왕턱살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과연 조합을 바꿀지 아니면 한번 해볼지 우선 쭉 빠졌어요. 네. 당황했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골목으로 돌아오는 센스플레이. 이게 랭커 팀이죠. 네. 김영자 2층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격수가 지금 보면서 상황을 대충 브리핑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흔들어야 되는 안격수님 팀인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반전될 뻔했었죠. 지금 닥터주님의 라인업트가 바스티온 쏙 빼갔죠. 인형 뽑기
김병장님이 그리고 둘 때로 이거는 오씨요. 네 조심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론페이지님 박혀 떼고 금피스로 바꿔줬고요. 네. 어느새 7점 끝까지 도달했는데. 그렇죠. 아 하나 둘씩 깔리고 있고요. 아 자리에 물겐지까지. 아무래도 첫 탄탈이 졌기 때문에 유리한 포지션을 그렇습니다. 다 내준 보안한 인형 왕턱살 팀이 네, 리스폰을 풀어주는... 맞추다가 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궁극기 보유 상황이 좀 안 좋더라도 네. EMP가 있으면 상대 궁극기 다 못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이번에 EMP 망치 제대로 들어가면 이것 좀 마지막에서 막아볼 수 있는데 EMP 각도 보고 있죠? 아빠 빵 올라갔고 망치 눕혔는데 우선 고래시님은 잘렸어요. 근데 네, 김병사님이 잘랐어. 꼬마님의 둠피스트가 하나 잡아줬고요. 네. 한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막는 모습인 것 같죠? 네, 우선 준장은 힐러들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쭉 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안격수님도 빼려다가 꼬마한테 정리가 됐죠. 네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상대팀 자리 하나만 쏙 빼놓고 EMP를 넣어서 상대 자탄을 써주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손브라 장인 삐라님의 설계인가? 아니겠죠. 네. 네 EMP가 잘 적중이 안 됐고 프로즈님이 한번 받아쳐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래도 다음 한타에 궁극기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형팀은 지금 물겐지님의 잡탄과 아론페이지님의 둠피스 궁극기 연계해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거를 또 비트로 충분히 카운터 칠 수 있는 사용가타 팀인데 뭐야? 오 공중에서 떠있었습니다. 방금 궁극기를 썼네요. 네 그래서 선방해가지고 필승. 구속에서 살려주세요. 마지막 좋죠. 보자. 머리 에서 춤춰요. 아니 친하거든요 저 둘이. 그쵸. 아 지금 네. 완벽한 능력을 우리 아론과 준장. 가원님이 여유있게. 오늘의 최고의 명장면인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궁극기를 깔끔하게 잘 쓰면서 갖고 왔고요. 이번에 비트가 있고 조금 있으면 EMP도 차요. 그렇지만 EMP가 차기 전에 먼저 망치로 눕힐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95, 6, 7, EMP ON! 찾고요. 근데 뽕 쓰면서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삐라님 먼저 쓸 거거든요. EMP 썼고요. 한다! 아 계속 지금 네 EMP 4명에게 적중됐는데 이미 뭐 준장이 강화님을 처리를 한 상태고 네. 고래시님이 비트 쓰면서 안정적으로 하얀강타팀을 커버를 하는 모습이죠. 이번 비트는 살짝 아쉽긴 했지만 뭐 이 정도는 여유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3분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막아볼 만한데 오 인형이 죽을 뻔했어요. 네. 잘 살아남았고요. 네. 이번에 근데 자탄 펄스가 있죠. 방금 안하님 보셨어요. 깔끔. 인형님 깔끔 바로 이거 돌리기 자탄 펄스 받고. 연계 하겠죠. 그냥 여유 있게 이거를 자탄은 자탄대로 펄스는 펄스대로 각계 전투 펼칩니다. 네 마지막에 인형님이 모이라 궁극기 융아 쓰면서 버텨볼 수 있고요. 네 시작하기 궁극기 떴죠. 인형님 지금 궁극기 쓰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좀 버티면 또 자탄도 돌아요. 물겐지님 자탄 잘 들어갔고요. 잘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커버를 쳐주느냐가 관건인데 네, 킬로그 올려주면서 둘째 궁극기는 아껴줘야 되겠죠. 준장까지 처리가 완료. 네, 지금 김병장님한테 아마 나노강아지 주면서 압박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앞라인 뒷라인 갈렸어요. 지금 메이님이 메이로 공격 세우면서 김병장님 보드름으로 머리 두 대 맞았는데 안격수님한테 뽕을 줘요. 오늘 컨디션 좋다 하는 거죠. 진짜 좋은가 보다. 네, 펄스까지 깔끔하게 자리야 잡아주고요. 네, 꼬마 선수도 지금 고래수님한테 따이는 모습 보여줬고 티백인까지. 네, 이렇게 하면은 이번 대충 밀죠. 이렇게 해서 8초 남기고 쭉 미는 생각 끝까지 밀어내는 모습의 네. 화영강타 팀이네요. 네. 아니 안상저격수님 오늘 피지컬 뭐야? 네. 김병장님이 솔저를 들었다고요? 그쵸. 병장님의 솔저. 가나요? 바꾸자. 이거 지금 안격수님도 지금 네, 약간 방심한지 겐지를 꺼냈는데 겐지는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네. 겐지는 끌고 왔는데 그러네요. 안격수님 겐지 하나로 족한다. 거기서 솔저까지 꺼낸다고 이거는 너무 큰 방심이다. 그냥 겐지 하나만 꺼내는 모습. 혹시 바스티온이 나올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아까 나왔어. 그쵸. 바스티온 가능성 생각하고 겐지를 꺼냈을 수도 있는데 아론 쭉 달려가는 거 그거 보고서 안격수님 쫓아갔어요. 힐벤 맞아가지고 아론 쭉 빼야 되는데요. 무공님이 빨대 계속 꽂고 있는 네. 모습이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물겐지님 조금 밀린다 싶었는지 김병장님 해킹 당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론님이 해결을 해서 이제 살짝 빼죠. 네, 잘 잡아준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네. 템포 올려야죠. 라인업 네, 해킹해줬으니까 포커싱 하면서 아마 잡아줄 거고요. 지금 근데 포커싱이 안 됐어요. 이게 잭업이 잘 빼줬고요. 아무래도 루시오의 이속이 없다 보이는 물겐지님이랑 꼬마가 지금 다 이렇게 해서 3명 정리.
브로시님이 지금 고립된 상태인데 아, 이거 포신 당하면서 정리 되죠. 그쵸, 브리게트까지 깔끔하게 잘 끌어주는 모습이고 오, 이러면 충분히 인형 왕터살님 팀도 해볼만 하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빨리 뚫었어요. 네, 지금 벌써 궁극기가 거의 다 차고 있는 부활한 곰돌이님의 메리시인데 마지막에 비비나요? 비비... 낙사! 낙사 깔끔하게! 브로즈님 낙사! 뭐. 깔끔했고요. 아 근데 김병장님의 둘피스가 잡아주면서 킬주한 이로 주는데 그렇습니다. 어 지금 해킹 당해가지고 용감이 의미가 없었어요. 네. 어 인형님이 이때 김병장님을 처리를 했고 어 준짱이 구공님을 처리를 했네요. 네 킬교환이 2대2로 지금 이뤄진 상황이어서 충분히 궁극기에 압박하면서 갖고 네. 올 수 있는 인형 팀이죠. 바로 뒷라인! 네 그쵸 화물 1거점 밀어냈고요. 네, 우선 터치다운은 됐기 때문에 어 화양군사 팀이 한타 빼는 게 어 뭐 궁극기를 많이 안 쓰고 1거점을 밀어서 다음 네. 한타에서 인형 왕턱살 팀은 네 삐라님의 EMP와 함께 고차는 가와님의 망치에 연계해볼 수 있고요. 리스폰 한번 더 꼬아줬고요. 아, 그렇죠. 근데 궁이 정말 많아요. 지금 화양군사 팀이 궁이 정말 많아서 네. 준님이 얼만큼 어 지금 망치를 썼죠? 다 높였어요! 이게 뭐야! 정말 잘 높였어요! 뽕까지 써주면서 완벽한 호응 되고 있죠? 저 뒷라인 이제 얼만큼 잘 정리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우선 갈갈이 썼고 그러니까 지난 경기부터 이 김춘복 칼배의 최후의 한강타 팀은 네. 본인들이 한 명 없어도 나머지 다섯 명의 팀합으로 궁극기 연계를 하면서 갖고 오는 모습이 맞습니다. 많이 보여요. 그래도 이번에 EMP 망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볼 만하고요. 그렇죠. 아 근데 안격수님이 지금 용감을 쓰고 싶을 때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별로 킬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네, EMP 각도 보고 있고요. 지금 떴고요. 망치 연계 완벽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근데 김병장님이 아로님을 잡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충분히 해볼만하죠. 인형 왕타살팀 지금 프로즈님을 쭉 밀고 있는 아 돌진 오히려.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비트까지 올리고 그렇습니다. 잘 받아치고 있는 화염 왕타살팀 아, 이거는 지금 왕타살팀이 약간 방심하지 않았나 네. 너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죠. 그쵸, 이번 한타에 닥터주님 망치 많이 휘둘러서 궁극기 다시 한번 차가지고 충분히 연계 가능할 거고요. 이때 루나님이 2층 포지션 잡아주면서 라인하르트 재우고 수면총 망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로 수비 궁극기 다 있기 때문에 왕턱살팀 힐러 궁극기를 이번 한타 충분히 받아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공님이 아 근데 아론님이 지금 힐벤을 맞아서 한손 살짝 뺐다가 그쵸 다음 턴에 나노 강아지 둠피스트 가야죠. 그렇죠. 지금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형님이 이걸 먹어버립니다. 그쵸? 어 의도한 건가요? 아니에요. 의도했을 리는 없고 안격수님 그래도 잘 잘랐고요. 프로님 네. 정리 가능한데 저거 힐뱀 먹었는데 지금 아 루나님까지 지금 약간 인형님 각성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 인형님이 일부러 먹었어. 먹어가지고 네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내가 한번 브론즈도 할 수 있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여기에서 한타를 밀어볼 거야. 식욕이 장난 없으시거든요 인형님이. 네. 와 김병장님 지금 빼는 궁극기 쓰셨죠? 네. 어 근데 이걸 또 트레이서가 좀 잡아주면서 비비죠? 근데 호구궁으로 밀쳐주면서 화물. 님이 근데 정리가 라인 싸움에 정리가 됐어요. 지금 막교환 해가지고 4대4. 네 나노 강아지 준피가 지금 킬로그로 올려주고 있는데 호구까지 잡아주면서 그렇습니다. 0.25m를 남겨두고 못 밀어낸 인형 왕터살 팀 다음 한타에 밀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EMP가 있어서 이 EMP 잘 들어가면 충분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네, EMP 각도 보고 있고 오! 모이라가 인형님이 잡아줬죠 트레이서? 인형님 뭐야? 인형님 혹시 숨어있는 뭐 네 맵콤 주먹으로 잡아줬습니다. EMP 각도 보죠 깔끔하게 EMP 3명에게 들어갔고요. 지금 뭐 재우기는 했는데 삐라님이 자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EMP 다 들어가서 네 꼬마님이 또 네. 그거 호응 안 해줄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같이 팀 브리핑 잘 돼가지고 해킹까지 김병장 네. 해킹까지 아유 꼬시네요 둠피스트 해킹. 아 근데 이거를 안격수가 뒤에서 이걸 트레이서가 이게 아 루시오 이속을 받고 너무 빨리 왔어요. 네. 리스폰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펄스까지 시체 위에다가 인형님의 시체 위에 펄스까지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올려주면서 갖고 왔고요. 네. 이게 생각하지 못한 대로 지금 안경수님의 트레이서 이러면은 바로 네, 들어가면 되죠? 바로 들어가야죠. 또 아론님이 궁극기가 있거든요.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안경수님이 또 메리시를 잡아줬고 루나님이 또 수면통에 재웠어. 왜 이렇게 잘 재워? 둠피스트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근데 남은 시간 17초여서 비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형 왕터살팀 지금 비빌만한 사람이 이거 갈갈이 쓰면서 비비고 들어가겠네요.
네, 안 돼. 7초와 시간이 없습니다. 납치까지 당하고요. 네. 비트까지 올리면서 아마 압박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모님까지 잘린 와중에 네, 영초 깔끔하게 아, 김춘복 할배의 최고의 환영금 타팀이 이알투에서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